바나나. 우리가 어렸을 때는 가격이 아주 비싼 과일이었는데요. 요즘에는 바나나가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 드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 세 가지와 레시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나나는 저항성 전분과 펙틴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6가 풍부한데요. 이런 바나나의 좋은 성분들 덕분에 장내 독소와 노폐물 배출에 도움이 되고요. 또 장내 유익균이 증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죠. 그리고 저항성 전분 덕분에 소화 속도를 늦춰서 포만감을 유지시켜줍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들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바로 양배추입니다. 양배추는 흔히들 위에 좋은 음식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맞습니다. 실제로 양배추에 함유된 비타민 U, 즉 카베진은 위산과 여러 가지 자극 물질로부터 위벽을 보호해 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공복에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이 양배추죠. 또이 양배추가 위뿐 아니라 장에도 정말 좋은데요. 생 양배추 100g에는 식이섬유가 2.7g 들어있고요. 수분은 무려 89.7g이나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열량은 33kcal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양배추의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려면 살짝 데치거나 생으로 먹으면 더 좋은데요. 그러기 위해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것이 바로 바나나 양배추 스무디인데요. 자세한 레시피와 만드는 방법은 제가 영상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파인애플인데요. 파인애플도 대표적인 열대 과일이죠. 이 파인애플에는 비타민 C, 비타민 B1, 망간, 칼륨, 마그네슘 등 각종 영양소가 들어있고요. 또 식이섬유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아주 특징적인 영양소가 있죠. 바로 브로멜라인인데요. 이 브로멜라인은 염증과 통증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만성적인 염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아주 큰 도움이 되는데요. 또 운동 후 회복을 도와주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 후에 이 파인애플을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운동 후에 생기는 피로감을 줄여주고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단 주의하실 점도 있는데요. 파인애플과 바나나가 모두 혈당 지수가 높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드시면 혈당을 빨리 올릴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바로 시금치입니다. 그 이유는 바나나와 시금치 모두 칼륨이 풍부한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바나나 한 개에는 칼륨이 약 422mg 들어있고요. 시금치 100g에는 칼륨이 약 506mg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소변으로 나트륨을 배출시킵니다. 그래서 평소 고혈압이 있거나 맵고 짜게 먹는 식습관 때문에 잘 붓는 경우에는 이 바나나와 시금치를 함께 먹으면 나트륨 배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실제 영국 연구팀이 칼륨 보충이 혈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연구를 하였는데요. 칼륨이 많이 포함된 소금을 사용한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혈압이 낮아지고 뇌졸중과 심장질환 발생 위험을 낮추었다고 합니다. 매일 칼륨 섭취량을 1g 늘리면 수축기 혈압은 2mmHg만큼 감소했다고 밝혔고요. 또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소금을 섭취한 사람들에서 뇌졸중 발생 위험을 14%나 낮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칼륨 섭취를 주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신장의 기능이 떨어져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칼륨을 배설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도한 칼륨 섭취로 혈중 칼륨 농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아주 위험할 수도 있죠. 부정맥이나 심장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로결석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시금치에는 수산 성분이 많아서 요로결석의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시금치를 데쳐서 드시면 위험을 줄일 수 있고요. 데친 시금치와 바나나를 함께 갈아 먹으면 시금치의 떫은 맛을 바나나가 부드럽고 달콤하게 완화시켜 줄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바나나 양배추 스무디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양배추 두세 장, 바나나 한 개, 우유 반 컵, 그리고 요구르트 한 개를 준비합니다. 양배추와 바나나를 먼저 적당한 크기로 썰어 주시고요. 믹서에 넣습니다. 그리고 우유와 요구르트도 함께 넣고 갈아주면 되는데요. 먹어보면 달콤하고 부드러우면서 양배추의 신선한 맛이 느껴지고요. 이 바나나 양배추 스무디는 위뿐 아니라 잔 건강에도 아주 좋고요. 또 변비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포만감도 있어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활용해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정말 좋은 식재료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우리 구독자님들도 건강에 좋은 음식 잘 챙겨 드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